중국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수천 년 동안 왕조 국가였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이제 되찾는 나라를 민주공화제로 했다는 건 대단한 사건이에요. 그래서 거기에 그 민주공화제라는 그 이념이 나오게 될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제가 먼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. 여기에도 보면 일본이 이제 메이지 헌법을 만들 때 처음에 일본은 미국의 페리 제도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을 하잖아요. 그리고 조금 성장을 한 다음에 미국에다가 그 일본도 처음에는 불평등 조약을 맺었으니까 조약 개정을 하자라 그럽니다. 그러니까 미국에서 너희 일본은 헌법도 없는 나라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헌법 제정위원으로 삼아서 미국으로 가보니까 미국은 그 국민들을 대통령 뽑잖아요.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 제도를 채택 안 하고 그다음에 영국 가보니까 영국은 국왕이 있긴 있는데 영국은 의회가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해서 당시 그 프러시아내로 가는데 독일. 그러니까 독일은 당시에 아주 이제 임금의 권한이 아주 강한 나라니까 그래서 독일 헌법을 모체로 메이지 헌법을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뭐 헌법이나 우리나라 법률의 뭐 기본 정신이 대륙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대륙법, 프러시안 법을 갖고 메이지 헌법을 만든 걸 갖다가 지금 한국이 아직까지도 그거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이 법의 사상 자체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전부 다 이제 무력화시키고 이토가 만든 법 시스템을 갖다가 들여와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제 그 청산을 못 했으니까 우리가 청산해야 될 그런 그이 식민 잔재의 유죄들이 대단히 많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